안녕하십니까. 김유성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컴퍼니, 이 말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스타트업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그 우버인데, 그 우버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영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버와 택시 이런 거 한번 제가 차이점 같은 거 느낀 점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그 인베스먼트 뱅크 그만두시고 여기 와서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이 지도부터 보시죠. 이 지도에 보시면 그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 이제 밑에 그 산호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베이인데, 이거 베이 에어리어, 요 동네가 이제 실리콘밸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보면은 거기 여기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만 해도 엄청 많아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우버, 트위터, 이베이, 페이팔, 어도비, 야후, 인텔, 엔비디아, 왓츠앱, 인투이트, 링크드인, 오라클, 휴렛패커드 등등등. 이게 전부 본사만 두고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회사고, 또 제가 모르는 회사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또 특히 이 우버와 트위터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제 숙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우버 본사 건물인데요.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저 우버라고 그써 있는 요 편말 같은 거 저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번지수 써 있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엄청 생각보다는 뭐 썰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우버 바로 뒤쪽으로 더 뒤에 조금 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트위터 보이시죠? 저 트위터는 저희가 본사인데 저 건물에 붙어 있는 저 팻말만 있고 입구 쪽에는 아예 팻말도 없습니다. 건물은 뭐 썰렁하죠? 이제 우버 관련돼서 기사 두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그 블룸버그 기사인데, 2021년 4분기에 우버 이용자 수가 창사 이후에 최고가 됐다, 뭐 그런 기사고요. 두 번째 거는 며칠 뒤에 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금년 1분기 예상 수익률을 더 올렸다. 그래서 딜리버리 그로스도 좋고, 라이더십 리커버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더 서비스는 최근에 그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떨어졌는데 다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버 비즈니스가 사상 최고고 엄청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버 비즈니스 조금 더 이해하려면 제 생각엔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지하철하고 버스 한번 보고 왔거든요. 이거는 지하철 맵인데요. 뭐 별로 복잡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진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썰렁합니다, 진짜.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오는 시간을 보면 막 11분, 14분 만에 오다 보니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뭐 요금도 비교적 비싼 편이고. 그 버스를 보면요, 그 우리처럼 중앙 차선에 그 버스가 지나다니도록 돼 있는데 뭐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뭐한 대가 오면 저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 지하철하고 버스는 진짜 너무 타기 불편할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숫자가 몇개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보면 그 택시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택시가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우버나 또는 우버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란 리프트가 거의 택시를 대체해 가지고 그래갖고 택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버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택시, 그 일반 택시보다는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우버하고 좀 비슷하니까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비슷한 점은 우선 뭐 콜로 부르니까, 핸드폰으로 부르니까 뭐 편리합니다. 그리고 위치 입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위치와 도착지를 다 입력할 수 있고, 또 서울도 이제 카카오 택시는 후불로 크레딧 카드로 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기사한테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도 이제 카카오 택시 가능한데, 우버는 100%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하고 뭐 현금을 주고받고 뭐 크레딧 카드를 서로 긁고 이런 일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데 우버가 약간 요금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한국의 택시와 샌프란시스코의 우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우버와 택시를 비교해 보면 우버가 약간 저렴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버 기사 중에 몇분안 되는 퍼센티지가 전체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을 커버한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버가 원래 카쉐어링 하는 데서 스타트를 했지만 이제는 뭐 택시 기사처럼 전문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버와 택시 비즈니스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평점 제도 같아요. 우버는 이제 타고 나면 이제 내리고 나면 그 기사가 어땠는지 평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별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골라주면 되는데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안 하고 꺼버리면 다음에 우버 부를 때 다시 그 화면이 또 떠가지고 꼭 하라고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손님들이 드라이버한테 이제 그 평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버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드라이버들의 평점이 있잖아요. 그 평점을 가지고 드라이버들을 교육도 시키고 뭐 이제 그 서비스를 향상하라고 이제 푸시도 하고 그런 것 같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 어떤 점수 미만의 드라이버들은 다그 드라이버 할수 있는 것 자체를 서스펜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라이버들도 저희 손님들한테 그 평점을 줘요. 그래서 내 평점이 얼만가 내그그 앱에 들어가면 사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 또 우버 비즈니스 중에 그 본사가 어려워하는 거는 최근에 기사들을 좀 보니까 그 기사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최근에 그 미국의 구인난도 있지만 우버 비즈니스에서 드라이버들이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 택시 드라이버가 모자라나요? 아니면 택시가 모자라나요? 아니면 둘다 모자라나요? 택시에 좀 다른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생각해 보시면 택시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택시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라이선스 관련된 비용을 택시비에 얹어서 받아야 되니까 택시비가 우버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평점 제도가 택시에도 뭐 조금 있긴 하지만 강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택시 드라이버와 손님은 뭐 다시는 안볼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향상에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 택시 그 기사분들의 그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저임금이고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또 서비스가 나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그 신뢰가 좀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와 택시의 관계를 한번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버가 조금 그 이용자 면에서는 좀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버 비즈니스를 서울에서 하게 되면 또 택시 운전사분들은 또 어려운 점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이해는 되지만 또 우버와 비슷하게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그 숙박업자들, 모텔이나 호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서울에서는 굉장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과연 계속해서 막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열어놓는 게더 좋은 것인지 그런 거는 좀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버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그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서울에서 인베스턴뱅크에서 주로 M&A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한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와서 스타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하냐고 여쭤봤더니 그 1980년대에 그 미국에서 그 타임쉐어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됐대요. 그 타임쉐어 아파트는 왜 서울에도 있잖아요.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가 쓸수 있으면 쓰고 못 쓰는 거는 이제 또 빌려주고 이런 타임쉐어 그런 아파트인데 이런 게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대나 40대 분들이 주로 이제 당시에 80년대 이걸 많이 샀는데 그분들이 거래를 대부분 안 해가지고 지금 그 타임쉐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70대, 80대가 되시고 또 이제 수입이 줄어드시고 하다 보니까 그 디폴트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하고 만나서 여기 시내에서 만나서 그분 차를 타고 그 금문교 쪽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그 가면서 동영상으로 그 시내도 촬영하고 또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콘도 관리하는 능력이 있지만 호텔을 관리하는 호텔 매니지먼트 그렇지. 그건 경험이나 아니니까.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하냐면은
주로 이 타임쉐어 관리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계약을 따가지고 저희가 이 빌딩을 관리하면서 투자하고 이거를 레노베이션 시키고 그리고 호텔처럼 이 빈 그러니까 액세스 캐파시티를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나 뭐 호텔닷컴이나 아니면 저희 사이트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관리비만 버는 게 아니라 이 렌트할 때마다 커미션을 받거든요. 근데 이 커미션이 굉장히 마진이 좋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희가 그 그냥 관리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그 리조트의 대주주가 돼요. 오케이. 왜냐면은 그 이게 원래 이거를 개발자 입장으로 저희가 개발자 포지션을 인수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요? 펀드를 받아 누구한테? 그 저희가 그 회사의 펀드. 예, 저희가 그 VC 펀드하고 투자자들한테서 펀딩 받아가지고. 그럼 회사 자체가 컴퍼니가 아니고 펀드야? 아니요, 컴퍼니예요. 컴퍼니고. 네. 오케이. 그러면 그 옛날에 M&A 하던 거하고 비슷한 일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많이 사는 일이 많으니까. 예. 그 M&A 하고 IB 있을 때보다는 좀 더 편해? 아니요. 안 편해?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은 IB 같은 거는 아카데믹하고 뭐냐면 우리가 실제 우리는 그냥 advice 트레이딩은 조금 다르지만 M&A는 advice를 주고 컨설팅하고 우리가 주로 deliver하는 product는 책이잖아요. 그렇지. 무슨 피치북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돈을 옮길 때 조금 도와주고. 근데 이제는 now it's like real life. 아, 스타트업을 하니까 이제 real life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스타트업 그런 거 못해보고 그냥 트레이더만 30년 하다가 은퇴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홈리스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